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충북 충주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3대 악산이라고 알려진 월악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월악산 같은 경우는 설악산, 치악산, 그리고 월악산 이렇게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3대 악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산인데요. 오늘은 이 덕주사를 기점으로 월악산의 정상인 영봉을 향해 볼까 합니다. 날씨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어서 많은 기대감을 안고 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꿈같은 설악산에 산행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충주로 내려오게 되어 월악산을 한번 향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월악산의 느낌과 분위기 또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베이 덕주사를 방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월악산의 산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월악산의 정상 영봉 같은 경우는 덕주사 방면에서 시작으로 하면 4.9km 내외 정도의 산행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알프스라고 하며 그리고 3대 악산이라고 알려진 이 월악산의 느낌과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악산을 1km 내외 정도 산행 중이고 있는데요. 정말 잘 정리된 길을 따라 이렇게 산행을 진행하는 이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지저귀는 새소리와 그리고 이런 숲길의 느낌들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산행의 초입부인 것 같습니다. 덕주사에서
1.6km 정도 산행을 진행을 하니 마이블 자상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월악산의 정상 영봉까지는 3.5km 정도 남는 지점인데요. 정리정돈이 잘 된 데크길과 돌담길들로 지금 현재까지는 산행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설악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선물해 주어서 참 기분 좋은 느낌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마이블 자상에서 한 1km 정도 산행 중이고 있습니다. 영봉까지는 3km 내외 정도가 남은 지점이고요. 확실히 마이블 자상에서부터 지금 한 1km 정도까지는 상당히 높은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산행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행길 자체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산행길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암벽에 이렇게 구성되어진 데크길을 따라 산행 중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참 월악산행이 가지고 있는 산행의 재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크길을 따라 산행길에 올라와 보니 이렇게 맞은편에 월악산만이 가지고 있는 절경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암벽 능선을 따라 길다란 데크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데크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와 보니 와 참 이 월악산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경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월악산만이 가지고 있는 또 독보적인 멋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암벽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소나무들이 자리 잡은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니 맞은편에는 충주호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월악산 정상 영봉에 올라서면 이 충주호의 느낌이 멋진 장경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월악산의 정상에서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니 맞은편에는 월악산의 정상 영봉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와, 거대한 이 안봉 단지가 엄청난 절경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영봉 맞은편에는 충주호가 흐르고 있어 이 영봉과 충주호 그리고 이런 암벽 능선들이 엄청난 비경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봉을 넘어서고 이제 월악산 정상 영봉으로 향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지점부터는 해발 1000m 내외에 능선 트레킹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 2km 내외 정도의 능선 산행을 이어간 후에 영봉 정상으로 다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선을 따라 걷다 보니 월악산의 정상 영봉이 바로 눈앞에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크길을 넘어가면 영봉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데크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한번 정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악산 영봉에 도착하였습니다. 한번 이 월악산의 영봉 느낌과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악산을 하산하려 합니다. 이 주위에는 치악산, 속리산, 소백산의 능선이 감싸고 있는 이 절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충주호를 맞다 있는 이 절경 또한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특히나 월악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암벽의 트레킹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산이었습니다. 기품이 있었고 멋이 있었던 월악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을 만큼 기억에 남을 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산행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